이렇게 골목 강사를 준비를 하면서 저의 부족함도 정말 많이 느끼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인가? 제가 어디서 이런 강사님을 만나겠어요? 뭔가 상상하는 것 같은데? 그럼 또 창원에서 지금 서울로 이사를 와서 CS 강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황주현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간단하게 네. 소개. 강남도 창원에서 지금 서울로 이사를 와서 CS 강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황주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골목 강사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강사 꿈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 유튜브로 예티튜드 예진 강사님 영상 많이 보고 이제 인스타까지 들어가서 이제 지원 프로젝트 시작한다는 글을 읽고 지금 제 상황에 너무 딱 맞는 네, 저한테 지금 이건 저를 위한 프로젝트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예티튜드 채널을 꾸준히 보다가 제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소통을 하고 계셨다가 이번에 지원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지원할 때도 영상 찍어 보내줬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영상 보면서 되게 풋풋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나도 있었던 그 20대 풋풋함과 또 되게 청량한 느낌? 그런 게 느껴져서 네. 되게 좋았어요. 이 골목 강사 프로젝트의 취지는 아무것도 강의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진짜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예요. 제가 한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생각해보면 아, 나 이때 이런 거 했으면 참 좋았겠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 그런 거를 진짜 친한 동생을 CS 강사로 만들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 어떤 시나리오도 전혀 준비 안 했고 그리고 주연님한테도 편하게 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그냥 너무 처음부터 안 갖추고 와도 될 것 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강사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그런 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바라는 바입니다. 아 진짜? 네. 아, 어떤 걸 바랬었어요? 일단은 생각지 못했던 거는 친동생처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는 사실 제가 너무 바라던 바지만 그건 제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 서울로 이사를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것도 되게 감동했어요, 사실은. 또 우리가 뭐 월급을 주고 제가 지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당장 강사가 돼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뭔가 어쨌든 간절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CS 강사로 사내 강사로 들어가던 취업을 하던 아니면 뭐 프리랜서 강사로 시작을 하던 강사로서 무대로 설 수 있게끔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그 이후에 계속 본인이 발전하고 계속 노력해서 본인을 자리매김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 몫이긴 해요. 다만 그거를 도와주는 이 초기 작업은 내가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촬영이 헛되지 않으면서 본인도 이 기록들이 추후에 5년, 10년이 됐을 때 그냥 웃고 떠들면서 넘기지 말고 아, 그때 진짜 되게 좋은 시작이었다. 이런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강사, 이제 CS 강사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CS 강사를 되고 싶은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 제가 진로적인 고민이 많았을 때에 바로 전 직장이 이제 LG유 플러스 본사에서 재고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계속 서비스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게 제가 서비스 일은 하고 싶었지만 이게 어떠한 만족감이 채워지지 못하고 아 그러면 내가 사무직이 맞나 라고 사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CS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교육하는 거를 보고 그때 처음 이제 CS 강사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제가 발표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도움을 주면서 저도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학교에서 전공한 네. 공부는 어떤 거예요? 과 이름은 호텔 카지노 관광학과인데 이게 호텔 일이랑 카지노랑 관광 이제 전체적인 좀 서비스를 전부 다 배우는 학과고 그래서 뭐 관광학이나 이미지 메이킹 등등 해서 실기나 이론적으로 다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 LG U+에서 근무하면서 네. 서비스 강사 업무는 아니었지만 네. 누군가의 그 강의를 보고서 네. 저 사람의 그 모습 선망이 네.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약간 되게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계기 큰 계기인 거죠. 네 맞아요. 그냥 지나가다 봤지만 누군가는 그 교육을 그냥 듣고 말잖아요. 네. 근데 우리한테는 약간 그 계기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네. 계기가 된 거니까 CS 강사를 하고 싶은 거죠. 네. CS 강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아요? 그냥 아는 대로 편하게 한번. 일단은 좀 크게는 사내 강사랑 이제 프리랜서로 나뉘어져 있는. 내 영상을 좀 잘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내 강사도 좀 기업 교육에서 이제 각자 조금 전공 분야로 뭐 고객 만족이나 뭐 소통 이렇게 하는 전공 분야로 이렇게. 사내 강사는 직원들을 강의를 해주고 또 프리랜서는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요청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강의를 하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강의라는 업무는 맞는데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강의를 하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 물론 이제 고객 만족, 네. CS에 대한 그 개념은 얘기하셨지만 CS가 제대로 뭔지는 알아야 되고 CS 강사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 어떤 컨텐츠를 다루는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내가 다룰 수 있는지 아, 네. 그거를 우리 주연님께서 이번에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거를 이번에 잡으셔야 돼요. 네. 저랑 같이 하는 이 프로젝트 동안 네. 그래서 나는 CS 강사고 특출나게 이 분야의 컨텐츠로 더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나가고 싶다 이런 거를 이번에 잡으면 되게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 프로젝트 하는 이 기간 몇 개월 동안은 사실 확 잡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다 해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CS 강사들이 하는 모든 강의, 예를 들면 뭐 불만 고객 응대, 정말 인사 교육, 그 그냥 하나의 예로 우리가 음식점, 평범한 음식점에서도 CS가 필요하단 말이지. 고객 만족이 되려면 네. 뭐가 필요할까요? 아 직원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사장님 고객을 입장에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들어오는 입구나 주문하실 때 메뉴 같은 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문이 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주문 음식을 받을 때의 전달 방식에서 네, 편하게 느끼시도록 하고 앉는 자리, 드시는 맛 이런 것들 다 맛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정리해보면 딱 왔을 때 편하게 뭔가 고르거나 네. 메뉴판을 볼 수 있는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는 어떤 편리성도 고객 만족 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또 음식을 받을 때 직원과의 교류에서 맞아 맞아 만날 수 있는 음식을 전달하고 받을 때에서 그런 거 있잖아 그릇도 막 툭툭 하는 네. 그런 데는 다시는 안 가지 네. 서비스 강사로서 절대 용납할 네, 수 없는 근데 하나를 주더라도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객 만족의 식당에서 필요한 CS인 거죠 네. 그리고 맛도 네. 맛은 무조건 본질이잖아요 맞아요. 음식점에서 아무리 친절해도 없어요. 맛 없으면 안 가거든요 네. 주차공간이나 시설적인 거 네. 화장실 되게 네, 중요해요 화장실. 전 화장실 되게 중요해요 저도요 맞죠? 네. 사장님 뭐 말 화법 같은 거 직원의 화법 같은 거 네. 인사 말 네.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맞이하는지 맞이할 때 인사 정말 우리가 잠깐이지만 이 식당이라는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CS 교육이 진짜 많거든요. 1년 내내 할 수 있어. 기간적으로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네.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어떤 목표? 이 정도는 내가 달성했으면 좋겠다. 나의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뭐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든 좋아요. 눈목 강사 프로젝트의 본인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일단 후반 나중에는 프리랜서로 가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너무 경험도 없어서 사내 강사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사내 강사로 하고 싶으면 네. 어떤 회사의 사내 강사가 되고 싶은 것도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백화점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일 먼저 생각을 했어요. 아직 마음을 결정한 건 아닌데 백화점에서 시작하면 너무 정말 다양한 가게들이랑 점포들이 많아서 제가 좀 더 많이 다양한 걸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점포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네. 그러면 다른 업종도 많은데? 뭐 주유소도 다양한 점포도 있고 편의점도 그쵸. 있고 은행도 있고 그쵸. 근데 백화점인 이유가 있어요? 또 백화점에 일을 했었어서 그런지 또 층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식당가도 있고 또 의류부터 소품 이런 게 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제가 뭔가 더 제일 많이 배울 수 있고 조금은 편한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백화점의 CS 강사.